주말인 오늘은 추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운이 더 오르겠는데요. 아침에도 영상으로 시작해 큰 추위 없겠고요. 낮에는 중부가 10도, 특히 남부와 강원 동해안은 15도 안팎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날이 포근한 만큼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고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으로는 강한 바람 때문에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10도 정도 올라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낮에는 9에서 19도를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20도로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 경상권 해안으로는 오늘까지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동, 그리고 일부 경상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경상권 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인 목요일에는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도 개인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